질병후장에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넣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보호막님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짧게 질병 후유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이제 성인 보험 연락을 주실 때, 아, 보호막님, 저 질병 후유장에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요. 상해 후유장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또 상해 후유장에는 그래도 직접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손해사항사나 누구를 같이 고용을 해가지고, 물론 거기서 일정에 이제 뭐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솔직히 가성비 대비 보험료도 저렴하고 괜찮아서 상해 후유장에는 1억 혹은 2억 정도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에는 솔직히 저는 주관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넣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왜냐면 질병 후유장이 예전에 뭐 하나손해보험 혹은 홍두가제 롯데손해보험에서 갱신형 비갱신형 뭐 5천만원 7천만원 가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판매를 하면서 뭐 질병 후유장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서 제가 보험 청구 했는데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 뭐 질병 후유장이다 30%다 아니면은 뭐 치아 5개 결손하면 5%다 여러가지 그 뭐 도표로서 후유장에 진단금 나오는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험회사가 줄까요? 절대 그렇게 안줘요. 왠지 아세요?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하든 수술 안하든 나중에 6개월 이후에 질병 후유장의 진단서를 끊어줘야 되는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나는 완벽하게 수술했는데 왜 후유장의 진단서 끊어달라고 그래? 어떤 장애인 아니야? 아니면 나는 완벽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 질병 후유장의 진단서를 솔직히 잘 안 끊어줘요. 왜냐면 자기가 수술한 거에 대해서 뭐 후유장애가 남았나? 그래서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질병 후유장애를 끊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0%예요 10%를 주면은 고지고대로 보험회사에서 10%를 안 줘요. 이거 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예 동시자문이나 의료자문 얻어가지고 우리 그 다른 병원에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병원은 그 보험사와 거의 협력된 병원이에요. 그래서 절대 10% 안 나오고요. 5%는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뭐 나중에 서로 밀당하던가 아니면 법정 싸움하면 뭐 거의 뭐 진짜 길게는 1, 2년 법정 다툼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빠르게는 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금 받기 정말 힘들다.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정말 뭐 어쩌때 얼마 주고 위 절제 뭐 3분의 2 하면 얼마 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용은 좋죠. 근데 솔직히 이론상 그리고 실제 보험금 지급할 때는 정말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 받기 힘들고요. 또 가성비 대비 솔직히 보험료 좀 비싸잖아요. 90세 100세 하면 정말로 비싸고요. 차라리 거기에 이게 좀 이렇게 특약을 넣을 바에는 수술 및 특약이나 아니면 따로 진단비를 넣는 게 더 좋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보험금 청구 직접 해보고 이제 필드에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실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생각 있으시면 넣으셔야죠. 여러 개 된다고 하시면. 근데 저는 1, 2만원 솔직히 보험료 비싸고요. 또 보장안도 높게 하고 90세 100세 하면 보험료가 5, 6만원 너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질병후유장에 넣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에 넣는다고 하면 제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